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개인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꿈의 도시 무기를 파밍할 때 이 정찰 소증을 얻었어요. 그냥 재미삼아 이 정찰로 시장에 들어가 보니 느낌이 끝까지 나쁘지 않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업데이트 후에 정찰이 갑자기 미트가 된 것이란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120은 사거리 너프당해서 정찰이 좀 더 쓸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는 메타가 원래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의 재미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찰 소중은 저한테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DK도 괜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전 보증 같은 경량 프레임의 최고 TDK는 0.9초입니다. 고부역 프레임이랑 정밀 프레임과 비교해보니 경량 프레임은 딱 그 사이에 서 있어요. 고비력 최고 TTK는 0.8이고 정밀 최고 TTK는 1초이었어요. 스탯을 확인해봅시다. 충격 60, 사거리 40, 안정성 39, 조작성 67, 제자전 속도 60, 탄창 16, 조준 지번 73, 줌은 20, 그리고 반동 방향은 왼쪽으로 가요.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 반동 방향은 왼쪽으로 간 것이 아쉽긴 하죠. PVE에서와 PVP에서는 어떤 속성 조합이 좋을까요? PVE 조합을 확인한 걸로 시작해봅시다. 안타깝게도 중결 선택으로 반동 방향을 수직으로 시킬 수 없어요. 저는 소구경을 원해요. 사거리와 안정성을 버프를 조금 시켰어요. 부가 탄창으로는 탄창 2개를 추가해서 탄창은 18개가 되어요. 첫 번째 속성으로는 정밀한 환부를 추천하고 싶어요. 정밀한 환부로 빠르게 정밀 공격을 연속으로 적중시키면 탄창의 투발이 장전되어요. 두 번째 속성으로 난이도 높은 활동을 위해 폭발 탄약이나 지면적인 무기가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일반적인 공격전 같은 활동에서는 잠자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쁘고 효과적입니다. PVP로 넘어갑시다. 이 추천은 바드를 위한 추천입니다. 오시 같은 활동에서는 정찰이 쓸만할지 잘 모르겠어요. 제 입장으로는 오시를 위해 더 좋은 옵션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바디에서 이 무기가 쓸만하긴 해요. 중열을 소구경 그리고 탄창은 정밀 조준 탄약을 선택해봅시다. 첫 번째 속성으로는 신속 발사를 원해요. 제가 이 영상에 쓰는 버전도 신속 발사가 있어요. 두 번째 속성으로는 제 취향의 잠자리가 제일 맞아요. 저는 이 무기를 재미삼아 쓰고 있죠. 정밀 킬 후에 잠자리 폭발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타종 처치 탄창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경위 방어구는 쌍둥이 어릿 광대를 착용했어요. 정찰을 사용했기 때문에 상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상대가 가까이 다가왔을 땐 쌍둥이 어릿 광대를 회피를 이용해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레이더를 없앨 수 있어요. 궁어 위트리를 사용해서 상대가 저를 잡는 것이 더 어려워지게 돼요. 이 플레이스타일이 저한테 재밌어요. 간단하게 정리해봅시다. PVE에는 소규경, 부가 탄창, 정밀한 환불, 폭발 탄창이나 치명적인 무기 사용해봅시다. PVP는 소규경, 정밀 조준 탄약, 신속 발사, 잠자리나 대중 처치 탄약 제일 마음에 들어요. 좋은 하루를 보내세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봐요, 제 아름다운 시청자들.